승무원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밤 12시까지도 땀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아껴서 새로 샤워한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수드 희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6월 올영 세일이 시작되는데요. 세일이 막상 시작되면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다가 세일이 딱 끝나면 아, 나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없이 진짜 6월달 여름에 필요한 꿀템들만 잔뜩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이 10개가 넘거든요.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바렌의 발각질 지우개 홈세트예요. 이 제품은 제가 3월 올영 세일 때 추천드렸던 제품인데요. 시기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발에 땀이 정말 많아서 여름철에는 무조건 샌들만 신거든요. 근데 샌들만 신게 되면 발 뒤꿈치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밀어서 각질 없애는 것도 여러 개 써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발 뒤꿈치가 찢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위험한 제품은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딱 뿌리고 나서 60초만 있다가 밀어주면 갑자기 지우개 똥처럼 막 벗겨지거든요. 근데 진짜 애기 발처럼 보들보들해져서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올리고 나서 거의 얼마 안 돼서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아마 소개되자마자 더 빨리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트로 있는데 이 대만 두 개가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쓸 때도 내 것만 단독으로 갖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대가 두 개 있는 걸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이 대는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두 개를 쟁여놓고 싶다 할 경우에는 두 개 있는 걸로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소개해드리니까 대를 두 개 갖고 싶어서 이 본품을 두 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짜잔! 이것도 발과 관련이 된 제품인데요. 그렌즈 레미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 승무원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로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로퍼를 좋아하는데도 못 신는 이유가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욕심내서 신고 갔을 때 만약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퍼를 잘 안 신는데 승무원분들은 항상 구두를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추천해준 제품이에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 윗부분에 구멍이 뽕뽕뽕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오픈을 한 다음에 여기 신발에다가 그냥 톡톡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놨다가 나중에 신발 신으실 때 톡톡 털어내고 신어주시면 발냄새 걱정 없이 깨끗하게 신발 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제품을 퇴근하고 와서 신발에 뿌려주고 그 다음날 털고 신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친구가 또 재밌는 일화를 같이 알려줬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승무원 친구한테 막 소개를 해주다가 그날 오전 출근할 때 뿌려줬대요.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이제 퐁퐁퐁 가루가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퇴근할 때 뿌려놓고 출근할 때는 잘 털어서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도 땀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짜잔!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 로롱 제품이에요. 제가 작년에 크리스탈 스프레이랑 스틱 타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로롱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프레이 타입은 바로 피부에 분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발에다가도 뿌려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어디든 좀 쉽게 뿌릴 수 있는 게 좀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스틱 타입은 완전 고체 타입이에요. 요거는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물기가 살짝 있을 때 발라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그래서 사용감이 가장 좋습니다. 스프레이나 롤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말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근데 이 스틱 타입은 샤워하고 바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뽀송하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사용감이 가장 깔끔한 제품에서 추천해드렸는데 요거의 단점이 있다면
물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만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샤워하고 물기를 깨끗하게 다 닦고 나서 바르려고 하면 좀 뻑뻑해서 잘 안 발리거든요. 그래서 바르려고 했다가 못 바른 적도 꽤 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롤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다 닦아내도 바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롤온이잖아요. 피부에 닿는 면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위생적으로 스프레이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여름에 땀 많으신 분들은 데오드란트 다른 거 여러 가지 써보다가 크리스탈에 거의 다 정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땀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써봤는데 일단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데오드란트라고 해서 향이 강하게 되면 제 체취랑 또 섞이고 제가 쓰는 향수랑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향이 없는 제품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뿌렸을 때 그 겨드랑이 주름 사이에 하얗게 뺏긴 것처럼 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제품은 그런 끼임 하나도 없이 진짜 투명한 제품이어서 너무너무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촬영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겨드랑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롤온 제품을 한번 발랐거든요. 근데 진짜 밤 12시까지 땀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과도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여름철에 땀이 걱정되신다면 크리스탈 제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겨드랑이 한번 정리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제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짜잔! 냉감 테라피 아이스 데오 시트예요. 요거는 물티슈 같이 생긴 제품이고 휴대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뽑으면 그냥 일반 물티슈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딱 꺼내자마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아침에 데오드란트 바르는 걸 까먹었거나 아니면 나는 데오드란트를 발라도 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요 데오 시트 하나씩 챙겨 다니시면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났을 때는 데오 시트 하나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말려주시면 진짜 뭔가 밖에서 새로 샤워한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 시트를 바른 면이 마르게 되면 좀 뽀송한 느낌이 나요. 그냥 물티슈 닦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에도 데오드란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손바닥이 지금 뽀송해진 부드러워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땀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진짜 휴대용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께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도 겨드랑이 관련된 제품인데요. 우리 이소들이 언제였더라? 제모 관련된 제품을 또 추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레이저 제모기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진짜 그냥 제가 찐으로 쓰고 있는 제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쉬크 인튜이션 면도기예요. 제가 요 제품을 진짜 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면도날을 멀리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거의 한 10년도 넘게 쓴 제품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일회용 면도기를 쟁여놓고 많이 썼다가 그걸 쓰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착색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림으로 녹이는 것도 써보고 뜯어내는 것도 써보고 진짜 다양하게 써봤는데 정착한 게 바로 요 인튜이션 면도기예요. 요거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비누로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고 바디워시로 거품을 낸 다음에 요걸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요. 요거는 또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도날만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잔소리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아직 제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또는 제모를 많이 한 상태는 아니다 할 경우에는 절대 면도기로 제모하는 걸 추천해 드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일 좋은 거는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게 짱이에요. 다칠 수도 있고 착색이 되면 겨드랑이만 까맣게 착색되어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도 잉그로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모를 많이 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제모를 많이 하신 분들도 레이저 제모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특히 여름철에는 레이저 제모가 진짜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뭐 5회에서 10회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생 쓸 면도기 값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니까 레이저 제모 받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숱이 많거나 레이저 제모를 받은 지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털이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만 요 인투이션 면도기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웬만하면 피부에 자극을 안 주는 게 제일 똑똑한 관리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추천템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발 정리하고 겨드랑이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디를 정리해볼 거예요. 짜잔!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 바디필링 패드 스트롱 제품이에요. 이것도 여름철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가을, 겨울, 봄 동안 쌓여있던 각질들을 부드럽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게 한 상자에 8개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낱개로 챙겨다니면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밖에서 샤워를 하게 될 때 이런 샤워 타월도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야외 수영장이나 또 워터파크나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게 되면 뭔가 샤워할 때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진짜 풍성한 거품으로 깨끗하게 각질 정리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뜯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안에 거품이 잔뜩 있거든요. 우리가 샤워할 때 몸에다가 물을 잔뜩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꺼내서 문질문질 해주면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나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 없이 쓸 수 있거든요. 요걸 보면 요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엠보면이고 여기는 메쉬망 소재예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엠보면으로 부드럽게 거품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쉬망으로 팔꿈치나 발꿈치 부분, 각질이 정리됐으면 하는 부분에 한 번 더 문질문질 해주시면 진짜 개운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 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거품이 잘 나기 때문에 진짜 여행 갈 때도 얘만 단독으로 챙겨가셔도 진짜 개운하게 목욕한 것처럼 샤워할 수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스트롱 제품인데 오리지널이랑 스트롱 트러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소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곱 번째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발 각질, 발에 땀, 겨드랑이 땀 정리했고 바디 스크럽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코팩입니다. 짜잔! 1속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인데 겨울에는 좀 입고 지내다가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코에 피지가 보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1번, 2번 팩으로 들어있고 블랙에 멽은 면봉도 같이 들어있는 코팩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코팩을 정말 많이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 다른 코팩들은 뜯어서 쓰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뜯어 쓰는 걸 너무 자주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코 피부가 진짜 얇아요. 그래서 정말 얇아서 웃을 때도 여기 막 주름이 생기고 코가 항상 벗겨지거든요. 뱀이 가죽을 벗듯이 뭔가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코가 막 벗겨지는 그 정도로 예민한 피부예요. 그런 저한테 뜯어서 쓰는 코팩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도 제가 쓰고 있지 않는데 이 1속 코팩 같은 경우에는 겔 형태예요. 피부에 그냥 부착을 해놓으면 피지가 불어나는 제품이어서 수분 관리도 해주고 보습 관리도 해주는데 피지까지 깨끗해지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만 제가 다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그 뜯어서 쓰는 코팩을 쓰시던 분들한테는 뿌리 끝까지 이렇게 뽕 뚫려있는 그 시원한 쾌감은 없을 수도 있어요. 피지를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약간 녹여내는 그런 제품이어서 난 정말 속 시원하게 피지를 제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속 코팩을 한 다음에 이런 워터 필링기로 이렇게 한 번씩 힘을 빼고 슥슥 해주시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진짜 살살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제품은요. 니들 패치입니다.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니들 패치 제품이에요. 이것도 승무원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인데요. 제가 트러블이 엄청 많은 피부는 아니어서 이런 패치 제품을 자주 쓰는 건 아닌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기 전에는 정말 왕녀들이 나요. 그럴 때 이런 패치 키트를 쓰는데 이게 터지지 않고 곪아있을 때 패치를 붙이게 되면 안에서 시커멓게 색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압출을 한 다음에 패치를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빨리 아무는데 이 압출할 때 위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손톱에 있는 세균들이 닿을 수도 있고 압출 과정에서 살이 깨끗하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직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출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니들 패치가 있으면 좀 더 깨끗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니들 패치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제가 대용량이라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또 후기를 많이 찾아봤을 때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피부 노폐물이랑 피지 제거에 도움을 주는 클렌저인데 이걸로 부위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패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패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캡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뜯잖아요? 그러면 그 소독약 냄새가 확 나요.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니들이 콕콕 박혀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을 있는 부분에 깨끗하게 닦고 부착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아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트러블 관리할 때 니들 패치를 써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할인할 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홉 번째 추천템은 짜잔! 롱테이크 제품입니다. 이거 지금 사실 다 쓴 제품이에요. 공병이거든요? 세 개 다 공병이 됐어요. 근데 버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안 버리고 모아놨는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우드향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롱테이크에서 우드향에 한번 푹 빠져보시라고 샴푸랑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바디로션, 헤어오일, 핸드크림까지 총 6가지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 클리어했습니다. 뭔가 로맨틱한 우드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뷰티 크리에이터들끼리 만났을 때 언니 오늘 롱테이크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진짜 우드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우드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테이크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남았어요. 짜잔! 바로 필리밀리 멀티 실리콘 클렌징 패드예요. 이 제품은 제가 선크림 테스트를 하다가 구매를 한 제품인데 선크림 모음집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크림을 써봤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16가지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 16가지를 제외하고 제가 광고를 거절했던 수많은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인데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에도 안 시키고 클렌징 밤에도 안 시키고 클렌징 폼에도 안 시켜서 진짜 너무 고생한 제품이 있는데 진짜 피부가 너무 찝찝해서 딥클렌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급하게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양면이 돌기가 달라요. 여기는 조금 더 두껍고 여긴 좀 단단한 돌기가 있고 여기는 진짜 얇고 부드러운 돌기가 있거든요. 그냥 얘만 딱 단독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이어서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얇은 돌기는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좀 딥클렌징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너무 뽀득뽀득 잘 씻기더라고요. 대신에 손에 힘을 빼고 진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름철에 너무너무 필요한 실용적인 제품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이소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뷰티 꿀템이나 뷰티 제품들은 제가 뭐 이런 게 이소식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실용 제품들은 제가 자주 소개를 못 드리니까 이번에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크림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 영상 보고 나서 선크림 구매하시면 좀 더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